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문제 4의 실무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월 6일자를 입력하겠습니다. 강서 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소금 3천만 원을 할인하고 할인 비용 7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어음, 매각 거래 시 할인 비용의 이름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자, 비용이므로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쓰시고요. 7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은 거, 보통예금 2930, 대변에 받으러움, 강서라고 쓰시고 강서 상사 주식회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거래이므로 대변에 받으러움을 쓰시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3월 7일입니다. 영업직 직원들의 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에서 전문 강사를 조빙하여 교육한 후 강의료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단, 사업소득에 대한 온천세 3.3%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하였다. 예수금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전체 금액만을 기재하시오. 3.3%가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적 영역 제공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 3%, 지방소득세 10%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차변에 강의료의 이름은 교육훈련비, 판관비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강의료 전체 금액을 넣습니다. 대변에 예수금 3.3%, 50만 원에 3.3%, 16,50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48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 1일입니다. 정기에 미국 스탠다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50만 달러와 이자 비용 15,000 달러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여 상환하였다. 외화 장기 차입금은 그대로 외화 장기 차입금 처리합니다. 지문의 계정 과목을 써줬으므로. 차입은 정기에 했고요. 정기에 차입을 하고 결산일이 되면 외화에 대해서는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된 금액이 외화 장기 차입금의 장부 금액이 됩니다.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네, 거래처 넣고, 자, 금액은 50만 달러 곱하기 장부상의 금액은 정기 결산 시 환율로 최종 처리가 됐으므로 1,100원 이렇게 됩니다. 5억 5천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 15,000달러는 4월 1일에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거래가 발생한 4월 1일자 환율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15,000달러 곱하기 1,050원 이렇게 되게 됩니다. 1,575만 원이 됩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의 금액은 원금 50만 달러와 이자 15,000 달러를 곱한 51만 5천 달러가 되고요. 환율은 지급 시의 환율로 처리해야 되므로 보통예금 통장 거래가 발생됐을 때 환율로 처리해야 되므로 곱하기 1,050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40-750-000이 됩니다. 환율을 잠깐 보시면 작년 결산 시의 환율이 1,100원에서 상환 시의 환율이 1,050원으로 50원 떨어졌기 때문에 외환 차익이 발생됩니다. 외환 차익은 50원 곱하기 빌린 돈은 50만 달러였으므로 2,5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맞게 됩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5월 20일입니다. 생산직 사원인 홍길동이 퇴사하여 퇴직금 600만 원 중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1만 원 5천 징수하고 나머지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퇴직일 현재 장부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잔액은 400만 원이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으면 먼저 선 사용해야 되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먼저 처리가 돼야 됩니다. 400만 원 먼저 쓰고요. 퇴직금은 600인데 200이 부족하게 되죠. 200은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생산직임으로 500번대 제조원가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뗀 거는 예수금 되고요. 11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월 25일.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일기 예정 신고분의 부가가치세 미납분 100만원을 납부불성시 가산세 9천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단 가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일기 예정 신고분은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세해야 되는데 그때 신고하고 관계돼서 미납한 그 부가세를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가 시작됩니다. 100만원. 그 다음에 가산세도 같이 납부했다고 그랬으므로 가산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그랬죠. 9,000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잡손실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합니다. 지문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다음에 매입 매출 전 편입력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1번 5월 25일 주식회사 대웅으로부터 원재료 1,000개 단위당 원가 2만원짜리를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국민은행 기업 구매자금 대출 만기 6개월로 지급하였다.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의 영세로 입력합니다. 52번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 물건을 넣으시고요. 수량하고 단가가 동시에 제시되면 입력합니다. 1,000개 2만원. 예, 거래처 대웅을 넣고요. 예, 전자란에 열을 합니다. 자, 분계를 해야 되는데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라 하면 예, 기업이 은행에 가서 물건 구매하고 관계돼서
대출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 신청을 하면 기업 구매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은 거래처한테 대금을 지급을 하고요. 당사는 그 기간에 즉 여기 만기 6개월이 되어 있죠. 그 기간이 되면 그 대금을 갚으면 됩니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서 기업한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원합으로 처리하고요. 결국에 이 거래에서 원재료 대금은 우리가 국민은행한테 빌려서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6개월짜리 단기차입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거래처 안에 국민은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 구매를 위해서 기업이 대금을 대출을 받아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 신청을 하면 주식회사 대웅은 그 대금을 즉시 받게 되고요. 당사는 그 기업 구매자금 대출 기간에 맞춰서 대금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기업한테 좀 유리한 것이고 이 대출 제도가 이자도 좀 싸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는 차입금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6월 7일 당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로부터 6월 7일에 미화 만 달러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고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직수출이죠. 직수출이면 매출의 수출을 선택합니다. 16번입니다. 수출 신고 필증상의 신고일은 2016년 6월 4일이며 BL에 의하여 확인된 선적일은 2016년 6월 7일이다. 통거래에 대한 대금은 2016년 7월 15일에 외국한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였다. 아래 자료를 보고 정상적인 환율을 적용하여 매입 매출 전폐 입력하시오. 단 대금 환전과 관련한 거래는 생략한다. 자, 물건을 선적하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며 돈을 미리 받았다고 만약에 할지라도 미리 받았다 할지라도 환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에 공급 시기 즉 선적일의 환율로 신고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6월 7일자로 금액 처리가 돼야 돼요. 품목에 제품 쓰시고 공급가액은 만 달러 곱하기 1,100원을 하게 됩니다. 수출회사 이름 쓰시고 샌프란시스코 0419번은 직수출임으로 1번을 선택합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아래 권리와 관련해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만 달러를 통장으로 받았고 제품을 직수출하였다라고 되어있네요. 6월 7일에 예. 돈을 미리 받았군요. 지금 현재 예. 미리 받은 상황입니다. 미리 받은 상황 예. 6월 7일자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미리 받은 게 아니라 6월 7일날 받은 거군요. 예. 그리고 환전은 뒤에 한 거고요. 예. 좀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는데 제품을 직수출하고 돈은 그 공급일 날 받은 겁니다. 통장으로. 그럼 혼합하고 차변에 보통예금 처리합니다. 처리할 때 거래가 발생된 당시 환율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1,10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뒤에 7월 15일 날 환전하면서 외화 관련되어 있는 외환차익, 외환차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물건은 판 수출과 관계되는 거래만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물건을 외국 회사한테 수출을 할 때 대금을 미리 받았다 그러면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미리 받았을 때 환전했다면 환전한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환전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급일에 선적 시 기준한 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 받았다, 물건을 공급하고 그럴 경우 공급은 했으므로 공급 시기, 공급일에 기준, 재정환율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한 날 받았다라고 했을 때도 공급일에 기준환율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급을 하고 나서 돈을 받았거나 그 뒤에 받기로 한 거는 다 공급이 됐기 때문에 공급 시기에 환율로 처리합니다. 이럴 때 환전하고 안 하고는 공급하고 나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6월 20일입니다. 다음은 당사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이다. 매입 매출 전 편입력하시오. 자, 매출의 과세가 되겠습니다. 11번. 자, 세금계산서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제품. 공급가액 1200만 원 드시고요. 자, 그 공급처명에는 공급받는 자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란에 여하고, 분기의 혼합. 혼합은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현금하고 외상 미수금의 금액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변의 현금은 현금입니다. 현금란에 400만 원 넣고요. 차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 미수금의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6월 25일. 매입한 원재료 중 원가 60만 원, 판매가 88만 원. 을 매출처인 주식회사 동양에 접대용으로 제공하였다. 간주 공급입니다. 단, 매입 원재료는 적법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이 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사업 물건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는 회사 업무용에 쓰겠다라고, 사업용에 쓰겠다라고 해서 공제를 해준 건데, 지금 회사는 사업 목적으로 쓰지 않았죠. 즉, 재료는 사오면 제품 만드는데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 재료를 매출처 접대용으로 사용했으므로, 이런 경우를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타계정 대체는 간주 공급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목 상태가 안 좋아서, 예. 자, 그리고요. 이게 간주 공급이고, 간주 공급 시에는 지금 현재 사업상 이게 증여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건을 접대용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경우 14번 건별로 입력합니다. 이게 사업 물건을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간주 공급 시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시가로 신고해야 되므로 판매가로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판매가는 88만 원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이 88만 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 말이 없으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시가 80을 넣어주고 80을 넣으면 단가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건별이 영수증 자료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입력하실 때 88만 원 넣으면 80에 88만 원 넣으면 80에 8만 원이 되는데요. 처음에 88만 원을 넣지 않으면 공급가액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부가세가 분리가 안 됩니다. 이런 경우 80에 8만 원 그냥 넣으면 돼요. 혹시 모르고 깜빡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동량이라고 넣으시고요. 자, 분기에 가서 혼합을 선택합니다. 하단에 계정 과목 제품을 팔지 않았으므로 원재료로 바꾸고 이 재료 원가 60만 원짜리를 접대용으로 썼으므로 원가로 금액을 수정합니다. 그 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제품 만드는 데 쓰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가 되겠죠. 여기서 재료한테 중요한 거는 재료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재료가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재고자산 조교란에 조교 8번을 넣어서 타계정 대체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8번 넣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게 타계정 대체 시에 그 회계 처리는 취득원가로 하죠. 그래서 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60만 원으로 바꾸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6월 30일. 주식회사 88로부터 원재료 공급가액 1200만 원을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대금은 5월 16일에 지급한 선급금 1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재료사고 세금계산서 받았으므로 매입의 과세 51번입니다. 처음 물건을 넣으시고 금액을 넣습니다. 전자란에 여하고 붕괴 혼합. 대변에 선급금 100만 원. 물건을 받았으므로 물건을 받을 권리인 선급금을 없애시고요. 보통예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가부를 작성하시오. 단 모든 거래처는 일반 과세자이며 맵세 공제가 가능한 사항만 반영할 것.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에는 맵세 공제가 가능한 것만 넣는 겁니다. 2번. 전표 입력을 생략하고 법인카드 번호는 123456789123 국민법인카드 사업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부가가치 메뉴로 바꾸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명세서 가부를 클릭합니다. 날짜를 일기 확정 날짜 456 이렇게 넣으시고요. 공제되는 항목을 찾아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월 3일 출장 목적 항공권. 항공권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4월 15일 사무용품 구입 우리문구 사업용 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 업무와 관련해서 구입한 것이므로 공개됩니다. 입력할 겁니다. 거래처 접대. 접대비는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컴세상, 도소매 컴퓨터 등 사업용 신용카드. 컴퓨터 구입한 거는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무용품하고 컴퓨터 구입한 것만 입력하는 것이고, 전제 조건이 그 거래처들은 다 일반 과세자이므로 공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라면 공제가 또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투건을 넣어보겠습니다. 4월 15일. 사업용 카드는 3번입니다. 사업. 공급자의 F2를 누릅니다. 거래처 이름 치시고. 그리고 당사의 카드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세가 지금 포함된 공급대가로 되어 있으니까 10만 원만 입력합니다. 다시 6월 20일 치시고요. 사업 3번을 선택합니다. 공급자 명의에서 F2를 눌러서 컴세상이라고 칩니다. 카드 번호가 똑같습니다. 이 카드 번호가 똑같으므로 다시 치지 마시고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상단에 컨트롤 C, 하단에 컨트롤 V로 합니다. 자, 금액에 부가세 포함된 6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00만 원만 넣습니다. 자, 완료가 됐습니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만을 반영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부속서류와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하고 불러오는 데이터값은 무시하며 새로 입력하시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1번에 있습니다. 예, 조회 기간에 이익이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을 입력합니다. 자, 문제에서 불러오는 데이터 값은 무시하며 새로 입력하시오 그랬으므로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웁니다.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됩니다. 네, 이런 말이 없으면 지우지 않고요. 불러오는 값은 무시한다 뭐 이런 말이 없으면 지우지 않고 기존에 입력된 데다가 추가로 더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해당되는 자료가 이제 10월부터 12월 거 자료이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익이 확정분 자료입니다. 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3억 8천만원 세액 3,800만원 1번에다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부가세 포함 7,700만원 예, 3번에다 입력하는데 7천만원 넣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입력한 거는 19번에 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게 있다라고 그러면 19번에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되므로 부가세 포함한 금액 7,700만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치 2억 5천 부가세 세액 2,500만원 접대비 관련 공급가액 1,000만원 포함됐다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전부 다 받은 게 2억 5천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2억 5천을 넣으시고 2,500만원 넣습니다. 이 중에서 접대비는 공개받을 수 없으므로 공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을 클릭하고 우측에 49번에다가 1,000만원에 100만원을 넣으면 왼쪽에 16번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험 보실 때 저장을 누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결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은 이제 수동과 자동으로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수동입니다. 2번 감가상각 자동입니다. 3번 이자 관계되는 거 수동입니다. 4번 유가증권 평가 수동입니다. 5번 법인세 자동입니다. 따라서 2번하고 5번을 마지막에 처리하고요. 1번, 3번, 4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를 회계관리 메뉴로 바꾸고 일반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예, 창이 뜨면 12월 31일 결산일을 입력하고 자, 1번부터 분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태양은 10월 1일 공장 화재 보험료 10월 1일부터 2017년 내년 9월 30일까지 600만원을 지급하고 성급병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급병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성급병으로 회계 처리했음.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 처음에 지급한 그 비용을 자산 처리했느냐 비용 처리했냐 매우 중요한데 성급병으로 처리했으므로 전부 다 자산 처리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면 그 뒤에 결산 시에 수정 분괴는 경과가 된 만큼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즉 10월부터 12월까지 경과가 된 10, 11, 12, 3개월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므로 보험료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죠. 보험료는 600만원 곱하기 12분의 3을 하게 되고 그 금액을 하게 되면
1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선급비용에서 이제 빼야 되는 거죠. 기관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통장에 입금된 이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6년분 경과이자를 인식하여 반영하시오. 단 이자 수익은 월화를 계산하시오. 예금 통장의 금액은 1억입니다.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고요. 지금 경과이자라고 그랬으니까 경과된 거는 5월부터 12월까지 경과된 거죠. 그래서 8개월 경과됐음. 8개월. 8개월분을 이자 수익으로 처리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연 이자율은 4.2%고 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자율은 아무 말이 없으면 연입니다. 이자 수령 시점. 만기일에 일시불 수령한다. 결산일에는 이자는 받는 건 아니지만 결산일 현재 이자 발생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필요하므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에 대한 거는 8개월분에 대한 거는 이자 수익 처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억 곱하기 4.2% 곱하기 12분의 8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그 이자가 280만원 나옵니다. 회계 처리는 수익 처리가 돼야 되므로 이자 수익이라고 먼저 수익의 발생 대변다 쓰시고 280 차변에 다음 연도에 받는 것이므로 발생됐으나 아직 회수일이 아닐 때 미수수익 처리하죠. 미수수익 280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내역을 반영하여 기말평가로 하시오. 단 단기말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거래는 없었다. 작년 10월 4일날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시에 환율이 이렇게 됐고요. 올해 12월 31일자로 결산시에 그 공정가치 이렇게 됐고 정기입니다. 이건 단기권 이렇게 되고 단기 매매증권 분류되면 그랬죠. 작년 정기시에는 이 금액이 6천원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평가 손실 잡았을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처리했을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이제 비용이거든요. 비용이므로 작년 결산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없어져요. 단 장부 금액은 이제 14,000원으로 된 거죠. 14,000원. 예. 그 14,000원짜리가 지금 현재 얼마 됐다고요? 22,000원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상 금액에서 올해 기말에 공정가치 얘를 비교하는 겁니다. 따라서 22,000원에서 14,000원을 빼시면 22,000원에서 14,000원을 빼시면 8,000원이 되고 8,000원이 오른 거고 500주라고 했으니까 8,000원 곱하기 500주 58에 40에서 400만원이 되는 거죠. 400만원 평가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이 거래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좀 생략하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400. 이렇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매도 가능 증권과 다른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은 작년에 평가이익, 평가 손실이 2월 돼서 넘어옵니다. 소멸이 안 돼요. 그게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부채 자본이 이월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올해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만 올해 회계처리할 때 그 평가 손실이나 평가익이 있다면 매도가능증권은 그걸 먼저 상기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단기매매증권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됨 그러면 문제가 아주 쉽게 낸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차액을 보고 8,000원 플러스 됐으니까 곱하기 즉시 500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공장의 화재 보험료니까 보험료 제조원가 150
대변에 상급병 150.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미수수익 280, 대변에 이자수익.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단기매매증권 400만원 올랐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익.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이 되는 거죠. 창을 닫으시고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수동 결산 분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 분괴 하는 것이므로 항상 일반전표에다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에 두셔야 됩니다. 1월부터 12월. 자, 이번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금액이 감가상각할 금액이 제시되는데 지금 저 우리 보고 직접 해보라는 소리네요. 예, 그렇죠? 7월 1일날 작년 7월날 취득했고 취득일은 작년이니까 올해하고 관계가 없어요. 올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쓴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 처리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6개월치만 했겠네요. 7월 1일날 취득을 했으니까. 그러면 공식이 정액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정액법은 공식이 이렇게 되죠.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년분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좀 유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한테 아주 유리한 게 있는데 작년에 감가상각해서 감가상각 누계액된 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300만원 돼 있잖아. 작년에 7월 1일부터 취득했으니까 6개월 한 거잖아. 6개월 한 게 300만원 했다는 거는 1년 하면 얼마가 된다는 말이에요? 600만원이죠. 정액법은 매년 그 감가상각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래서 지금 잔존가치가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오면 보통 0으로 처리하거든요. 3억 나누기 5. 그래서 600만원 구해도 되지만 이 300만원을 보고 작년에 절반 감가상각 된 것이므로 여기다 곱하기 2 해서 600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거죠. 해당되는 게 제조공장 내 밴딩 기계장치라고 그랬으니까 경비로 처리되면 되죠. 제조경비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계장치를 클릭하고 600만원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세 있습니다. 법인세 전체 추산액은 77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법인세 비용을 처리합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 당사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과 이자소득 등 온천납부세액을 선납세금 계정에 포함시켜 분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중간예납하거나 온천 징수되면 선납세금을 처리한다. 이 말이므로 선납세금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맨 밑에 법인세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납세금 금액이 조회됐습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넣어요. 당기 법인세 미지급 세금을 계산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법인세 추산한 금액 770에서 383만원을 뺍니다. 770에서 383만원 빼면 387만원이 되고요. 그 금액을 넣어줍니다. 추가 계상액에다 넣고요. 이 추가 계상액이 회계 처리할 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미지급 세금 처리합니다. 그래서 지문과 맞게 됩니다. 전체 금액을 확인합니다. 77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반드시 전표 추가 누르고 예 하고 나오십시오. 그래야지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마지막 온천징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기속 온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생산직 사원 조윤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5월분 급여자료를 입력하시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식대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비과세라는 말입니다. 출퇴근용 시내 교통비로 매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 시내 교통비 출퇴근용이라고 그랬으니까 과세입니다. 과세. 3월 및 5월에는 업무 특성상 야간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 이 직원이 생산직 사원이므로 그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는요,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하고 올 정액 급여를 확인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올 정액 급여가 145만원이고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가 2196만원이므로 비과세 요건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는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 올 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다라고 그랬으니까 비과세를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당까지 포함해서 급여자를 넣으려면 원천징수 메뉴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사원 등록을 먼저 들어가셔가지고요, 해당되는 자료가 정확하게 처리됐는지를 봐야 돼요. 조윤진. 자, 생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로 비과세가 여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로 되어 있어야지 수당 공제 등록에 입력되어 있는 야간 근로 수당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여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자동으로 처리하겠죠. 자, 만약에 이게 여로 안 되어 있으면 여로 바꾸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프로그램의 특성입니다. 급여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네, 수당 공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쓰실 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 봅니다. 그 기본급, 식대, 그 다음에 시내 교통비, 과세로 잘 되어 있네요. 예. 육아수당, 육아수당, 예,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 예, 비과세. 예, 다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뭐 특별히 뭐 할 거 없고요. 예,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여기가 아닌 나머지는 사용 여부에서 부로 해놓고, 해도 되고, 만약에 여러 그대로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수당에 대해서는, 예, 자료를 입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자료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음. 그리고 이제 사원 등록을 가서 먼저 보고, 이런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돼. 네, 이런 경우 좀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녀가 한 명 있는데요. 예, 자녀가 20세 이하, 6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육아수당이 또 비과세가 맞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수당이 지금 비과세로 되어 있는데 미리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용을 확인해 본 바 그대로 쓰면 된다라는 것을 결국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고, 예, 필요없는 수당은 입력을 안 하시면 되겠고, 또 필요한 것만 하고 싶다면 F로 하고 써도 됩니다. 빠른 입력을 해서 그냥 확인을 누르죠. 자, 5월 치고 지급 연월일을 25일로 하겠습니다. 25일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본급부터 100만원 해당되는 것만 넣으면 돼요. 이럴 때는 식대 기존에 입력된 것이므로, 예, 시내 교통비, 육아수당, 야간 근로수당 다섯 개 넣으면 되죠. 이렇게 처리하면 아래 있는 금액만 맞으면 정답 처리됩니다. 예. 아래 있는 금액만 맞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나오고, 예, 결국에 이 문제는 쉬운 문제네요. 예. 예,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런 게 좀 걸리적거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부로 해놓고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원하는 것만 딱 나오겠죠. 어차피 채점은 아래 있는 것만 맞으면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이므로 아래 있는 걸로 채점하기 때문에 이걸 부로 해놓고 안 보이게 하고 또는 뭐 보이게 하고 이게 채점 대상은 아니죠.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6년 12월 31일 현재 사무직 계속 근로자인 장영아 시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2016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 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라. 단 배우자의 소득은 총급여 330만 원만 있고 다른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으며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다른 부양가족 소득이 없으니까 나이만 확인해서 공제 여부를 따지라는 말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이 근로소득이죠. 총급여니까. 근로소득의 총급여는 5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그랬으므로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온천징수 메뉴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자, 프로그램 화면이 뜨면 상단에 코드를 눌러서 정령화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것만 입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공제됩니다. 일반에다 입력합니다. 두 번째, 본인 신용카드 사용, 전통시장 사용액 300만원 포함. 본인의 신용카드 공개됩니다. 일단 본인 건 다 공개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좌측에 소득공제이므로 좌측에 42번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더블클릭하시고 전통시장 300만원 포함됐다고 그랬으니까 전통시장에 300을 넣고 나머지는 신용카드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3500에서 300을 뺀 3200을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확인. 출산 관련 의료비. 본인의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더블 클릭하고 세부담에 최소화하니까 가장 많이 공제받는 거는 본인란에 넣어야 되는 거죠. 본인 이 부분에다가 의료비 450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습니다. 저축성 보험료 쓴거 300만원 있다라고 그랬는데 저축성 보험은 원래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장성만 돼요. 자, 아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등록금 공제됩니다. 안경 구입비 공제되는데 50만원까지만 넣어야 돼요. 그 중요 표시 보습학원비 아들이 17세니까 공제 안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비 더블클릭. 초중고 더블클릭. 고등학교 등록금 240에다가 안경 구입비 50만원만 넣는 거예요. 예. 50만원만. 예. 그거 주의하시고 지금 교육비부터 넣는 거니까 240부터 넣겠습니다. 240.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더블클릭. 50만원만 넣으라고 그랬죠? 일반에다 넣습니다. 50. 의료비 50. 일단 넣고 같은 데 또 나오면 합산하면 돼요. 합산. 보습학원비는 취약전 아동만 공개되는 것이므로 공개받을 수 없으니까 X. OX를 표시하는 게 좋죠. 딸로 넘어왔습니다. 딸은 2016년 12월 30일날 출생했다. 질병치료비 110만원 이렇게 나오죠. 공개받을 수 있죠. 의료비 더블클릭. 기존에 50만원 있고 여기다 110을 더해야 되니까 160이 되겠습니다. 160으로 고칩니다. 확인. 동생 23,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는요, 교육비는 나이는 안 따져요. 단 소득금액은 따지는데 동생이 소득이 없다고, 다른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소득이 없으므로 대학 등록금은 공개됩니다. 그래서 교육비 더블클릭하고 대학생 더블클릭해서 그 자리에다가 1000만원 넣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죠. 그 교육비에서 50만원짜리도 있다는 거,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50만원이죠. 그것도 50만원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만원은 안경 콘택트렌즈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이렇게 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료 넣으실 때 50만원까지 넣는 거. 적십자 회비. 동생의 적십자 회비는 공개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인데요.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만 공개된다라고 했고 동생은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죠. 기부금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하고 소득금액을 다 따지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나이 때문에 그 동생은 적십자 회비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부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있죠.
자, 이거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하고 소득금액 따지는 겁니다. 기부금처럼. 부채는 이걸 만족하고 있으므로 지금 71세 장애인 소득 없음.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만족하므로 보장성 보험 장애인 난에 200만 원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 이런 거 세액공제에서 보험료 기본공제 대상자 이렇게 기본하고 연령 나이 소득금액 다 따짐 이거 다 따지잖아요. 만족해야 돼. 이하고 똑같은 게 기부금도 그럼 기부금도 그렇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죠. 이렇게 안 따지는 거, 예, 안 따지는 거.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얘는 연령 나이도 안 따지고 소득금액도 안 따져. 즉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다 공제되죠. 예, 그 다음에 교육비. 예, 교육비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은 안 되죠. 예, 형제자매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는 나이는 안 따지고 연령 안 따지고 소득금액은 따진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 되잖아요. 단 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이 공제가 되려면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면 된다. 장애인 직계존속이 장애인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장애인은 전액 공제되죠.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 이렇게 써가지고 신용카드 기본공제 대상 중에 다 되는 게 아니라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이렇게만 되고 형제자매 안 되죠. 이쪽 형제자매 안 돼. 형제자매 안 돼. 이렇게 좀 외워놔야 되고 이런 걸 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금액은 따진다. 이런 거 외워놔야지 이런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걸 꼭 숙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책의 이론편을 보면 또는 핵심 정리 보면 이걸 중요하다고 해서 맨 앞에 굵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